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인근 주민이라는 곳에서 수비드 통닭을 먹어볼 건데요. 오늘은 얼큰 통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맵대요. 그래서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겨요? 왁! 왜 끊기지?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여기가 배달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막 열심히 가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덥다. 네, 여보는 안 먹을 거예요? 제가 국물 찍어 먹어봤는데 매워요. 아, 너무 매워요? 이따가 먹고 싶으면 먹게. 네, 먼저 먹고 있을게요, 그러면. 아, 요거 어떤 음식이냐면, 인근 주민이라는 식당에서 파는 건데, 수비드 통닭이래요. 그래서 그 치킨을 이렇게 막, 한 60도, 막요 정도 되는 그 물에다가 밀봉해가지고 이렇게 삶아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걸 아마 화덕에서 한번더 구웠나 이럴걸요, 여기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대표 메뉴가, 퐁듀 통닭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먹어보니까 퐁듀는 맛이 있긴 한데, 또 먹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크림 소스가 좀제 생각에는 좀 뭔가 약하고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얼큰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도 처음인데 기대가 되네요. 여기 위에 막 마늘 후레이크도 있고, 파도 이렇게 얹어져 있고 한데, 닭을 한번 꺼내볼까요? 우와. 장난 아니네. 이 안에 면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우인가? 어떤가요? 아까 그거 들은 거. 이거요? 이거 그냥 뼈덩어리 같은데요? 파랑 같이 먹는 건가? 침 넘어가지. 매운 냄새 상당히. 매운 냄새 나니까 침 넘어간다. 면이 스파게티 면이네? 맞아요. 파스타 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주얼 괜찮죠? 면이 아닌 것 같은데? 여봉! 면이 아닌 것 같아요. 먹을까? 응, 너무 딱딱한데? 지금 삼킬 때 약간 딱딱한 게 걸려. 그치? 몇분 대표해야 돼요? 모르겠다.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 응, 물어봐요. 이거 혹시 안 삶고 준 건지. 여보세요? 네, 좀 전에 얼큰 통닭을 포장해 갔는데, 이거 면이 살짝 딱딱한데, 원래 포장은 이렇게 딱딱하게 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뚜껑에 있는 네. 아, 설명서 읽으라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중불의 대피라고만 그래, 중불의 대피라고 하면 되겠지. 몇분 대피라고 안 했지. 나는 당연히 대표 먹는 건줄 알았는데 진짜 안 되겠네. 5분 정도 대폈는데? 그치? 5분 이미 우리가 삶아 온 거잖아. 5분은 더 했는데. 아니, 그럼 포장할 때 얘기라도 해줬는데 몇분 하라고 써있지도 않은데 전자레인지에만 7분 정도 돌리라고 했지. 근데 중불의. 그거는 이것도 모르겠다. 그치? 여보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내가 있어. 들고 나갈까? 갖다 줄래? 응, 그래. 갖다 줘. 5분 삶았는데 더 삶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중불에 데워 드세요라고 돼 있지. 면안 삶아져 있으니까 삶아 드세요라고 안써 있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에 먹을 때만 한 7분 정도 데워 먹으라고 했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에버랜드가요? 와,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인스타에 사진 올려야지. 아, 에버랜드 갔어요, 어제. 아, 어제 그래서 몇몇 분들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한 10월쯤부터 여운이랑 같이
사파리를 데려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계속 바빠서 미루다가 이번 11월에 가야지 했는데 또 벌써 중순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왠지 이번 주에 안 가면 올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편집하다가 한 밤 11시쯤에 내일 에버랜드를 가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바로 다음 아침에 에버랜드로 떠났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게 잘 놀다 왔어요. 어제 한 12시 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한 8시까지 있었거든요, 에버랜드. 근데 아내도 놀이공원 이렇게 가는 거의 안 가봤는데 어제 막 그 야간 퍼레이드 이런 것도 태어나서 처음 보고 막 이래서 아내도 처음 보고 여운이도 처음 보고 막 이래서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또 막 그 뭐지? 에버랜드 있는 식당! 사실 에버랜드 안에 있는 식당에서는 뭘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가서 막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이래서 즐거웠습니다. 좀 짧아져서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데피는 시간이 좀 짧은 걸 수도 있고. 그럼 지금 몇 분을 데핀 거죠? 근데 한... 그래도 꼬들꼬들해요. 아 그래요? 응. 면이 원래 이런가? 면이 약간 꼬들꼬들해요. 근데 아까보다 더 낫... 아 비교를 해볼까? 아 제가 먹어봐서 매워서 그렇구나. 근데 소스는 맛있다. 이게 계속 끓이면서 먹는 건가? 원래 가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아 맞아, 원래 가게는 끓이면서 먹어. 아 그러면 점점 얘가 익겠네. 그 초 같은 거 올려놓고 살짝 데피면서 먹어요. 우유 한 잔해요. 불닭보다는 확실히 안 맵고 어느 정도 매운맛이라고 해야 되나? 불닭의 반? 까르보 불닭 정도? 그죠? 그런 수준 아니에요, 매운 거? 근데 점점 오고 있는데? 그지? 천천히 계속. 천천히 와. 저는 한 개씩 이건 아니거나 면 지워 먹어보면서 하나 먹고 괜찮? 먹고 하다가 한 5개째 먹으니까 때부터 쌓였어, 그 매운맛이. 면이 너무 적다, 근데. 좀 지금 1인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아까 고기 먹어요. 고기 면만 먹지 말고. 그럼 고기를 먹자. 왜 고기를 안 먹고 면만 먹어요? 지금 면이 땡겨서. 원래 여기 오늘 뭔가 이 매콤한 면이 땡겨. 이따 까르보 불닭이나 하나 또 먹을까 그러면? 다리 비주얼 훌륭하군. 그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서 집게로 들고 먹을까? 장갑 끼고. 아니요, 못 들 거예요. 뜨거워서요? 조심하자. 리얼 사운드 한번 갈까요? 갑니다. 수비들 얼큰 동작.
어, 이번에 좀 시끄러웠나? 맛있지 않아요? 맛있는데? 뭔가 약간 자메이카 같은 걸 생각하고 한입 크게 물어뜯었는데 생각보다 뼈가 많아서 당황했어. 어, 근데 맛있다. 좋은데요? 아니, 저번에 그 퐁듀 먹었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매운맛 얼큰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면도 좀 먹고. 많이 맵지 않고 그냥 딱 매콤하게 먹을 만큼 매운 것 같아요. 살코기를 한번 먹어볼까? 와. 완전 제대로 살덩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닭이 그렇게 한 8호 닭? 8호? 응,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쓰는 거예요. 네? 면이나 면 먹고 싶으면 파스타 면이나. 아, 그걸 더 삶아서 먹을까요? 아, 분모자요? 아, 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리얼 사운드 해보겠습니다. 치킨. 맛있다. 어, 괜찮아. 오, 만족. 긍정글만 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수시 합격했지만 수능 보려고 내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못 봐서 응원회라도 짧고 밖에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능 화이팅! 이거 23,000원. 그래서 사실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비싸다고 생각하냐면 면이 너무 적어요. 가격에 비해서. 내가 보기엔 이게 면이 오늘 먹은 거에 한 두 배 정도 있으면 진짜 어? 최고 이렇게. 사실 면 엄청 싸잖아요. 근데 너무 박해. 한 젓가락 솔직히 이렇게 라면 먹듯이 먹으면 끝이야. 그거 빼고는 만족스럽습니다. 아까 닭가슴살 먹을 때 아니 세상 이렇게 부드러운 닭가슴살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뻑뻑함 1도 없이 완전 촉촉. 아, 닭가슴살 맞아. 자기 닭가슴살 엄청 좋아하죠? 응. 줄게요. 아, 진짜? 와, 이거 그거 보여드리자. 아, 이거요? 응. 촉촉해 보여. 속살이 촉촉해 보이지. 보여드릴게. 아이고.
홈쇼핑은 못하겠다. 이 김나는 이 닭가슴살이 보이시나요? 촉촉. 그치? 엄청 부드러워. 닭가슴살 덕후는 진짜 대만족할. 오, 진짜 부드럽다. 땀이 장난 아니야. 쌈덩게 와가지고 문 좀 열어줘요. 와, 닭가슴살. 근데 저는 지금 면이 막 땡겨가지고 면 적은 게 너무 좀 불만. 난 면이 먹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라면 사리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소스는 어떤 맛이냐면 굉장히 고추장 같은 맛이에요. 진짜 고추장, 매운 고추장을 좀 묽게 해서 살짝 달게 해서 그냥 버무려 먹는 그런 느낌 거의. 고추장 맛이 강한데 약간 불맛도 있고 후추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 후추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또 줄까요? 진짜 닭가슴살 진짜 맛있다. 자기는 이거 애기 안 매운 거 있으면 애기. 퐁듀 이런 거. 구운 통닭이랑. 이런 되게 얇은 부분, 껍데기 먹을 때는 그 약간 구워진 맛이 나서 또 괜찮네. 아, 로제도 맛있어요. 정말 퐁주 먹었는데 퐁주는 좀 별로였거든요, 제 입맛에는. 그러니까 맛없진 않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 약간 크림이 너무 좀 덜 진한 느낌이었어. 난 좀 더 깊고 풍부한 크림 맛을 원했는데 그게 살짝 아쉬웠는데 지금 매운 건 대만족입니다. 그때 매운 거 먹었으면 진작에 더 가서 먹었을 텐데. 아이고, 고3 수험생분들 화이팅! 여기 오신 김에 긍정긍정의 기운을 받아서 내일 시험 잘 보실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잠이 안 와도 그냥 억지로 눈 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트로에 홍 하는 거 한 번만 해달라고요? 홍! 헬로 인도네시아. 이거 봉인가 봉? 아이고. 으악. 유튜브만 보다가 영상 처음 봐요. 생방송 반갑습니다. 앞으로 생방송도 자주 놀러오세요. 대전에 체인점이 많이 생겼어요. 청주에도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시켜먹은 율량점이랑 복대동 거기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보면 대표 메뉴가 퐁듀로 돼 있는데 퐁듀 말고 얼큰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뭔가 되게 깔끔하게 먹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 완전 초창기 때 봤는데 많이 성장하시면서 영상 퀄리티라든지 인트로 너무 색다르면서 보기 좋아요. 왔나요? 짜잔. 잘 안 보이네. 분모자 당면입니다. 요즘 핫한,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핫해질 분모자 당면. 자기도 좀 먹을래요? 나 작은 거 하나 먹어. 아, 요거요? 이거 유튜버 나도님께서 처음으로 유튜브 최초로 드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바로 저도 주문을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분모자 당면 영상을 촬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맛있어서 그냥 짬짬이 떡볶이나 막 이런 거 시켜 먹을 때마다 먹고 있습니다. 짠. 맛있겠죠? 작은 거 줄까요? 네. 아이고. 식탁보는 무조건 빨아야 될 각인. 맛있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아, 자기 주면서 본 건데 요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꽃 모양이요. 꽃 모양? 꽃. 꽃. 분모자 리얼스 한다면 갑니까? 중국 당면, 분모자 당면 어떤 맛이냐면 진짜 가래떡처럼 생겼잖아요. 당면을 중국 당면으로 가래떡 만들어 놓으면 이런 맛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감자떡 알아요? 감자떡? 약간 그 감자떡인데 좀 더 쫄깃한 감자떡을 덩어리로 이렇게 약간 뭉쳐 놓은 느낌? 안에 속 없고 그러면서 근데 감자떡보다는 좀 더 야들야들 훨씬 야들야들하면서 부드러우면서 하는데 이게 그냥 먹으면 뭐야 이거 이러거든요. 근데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게 어떤 소스든 맛있는 소스면 다 맛있어요. 좋습니다.
맵기는 약간 까르보 불닭 정도의 맵기예요. 맛있다. 응급실 떡볶이도 그렇고 매운 거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매운 거를 썩 잘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매운 걸 자꾸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됐나 봐. 그래서 예전에는 한 한두 달 정도 매운 거 아예 안 먹다가 불닭볶음면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이랬는데 요즘은 엽떡 먹지, 응급실 먹지 막 이러다 보니까 엽떡 먹으면 아니 뭐야 불닭볶음면 먹으면 어? 원래 이렇게 안 매웠나? 되게 그냥 매콤하네? 약간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요즘에. 건강이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죠?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소스 한 숟가락만 줘. 아 그래요. 아 밥 말아 먹게요? 어 이거 약간 고추장 맛 나서 진짜 맛있겠다. 밥 땡기는 약간 맛인 것 같아. 어 먹고 맛있으면 나도. 아, 내가 비빌 테니까 한 숟가락 먹어봐요. 아, 그럼. 그래요. 한 숟가락 줄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리가 간을 잘 맞추니까 맞추겠지. 다리 하나 드실래요? 다리요? 아니요, 저는 고기는 안 먹어도 돼요. 아, 고기 괜찮아요? 네. 밥, 다리. 지금은 밥. 어때요? 어, 장난 아니야? 줘봐. 먹어봐요, 이거. 밥이네, 저거. 어, 여보, 맛있지? 더 있어요, 밥? 밥 엄청 많죠. 그러면 한 반 공기만 뜯어줄래요? 응. 거기다 고기 이렇게 찢어가지고 촥. 응. 아, 밥이 맛있네. 아, 비하인드 영상 넣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끔 싫다는 분들도 계셔서 아 비하인드 영상을 더 넣어야 되나 아니면 이제 그만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 달 정도 해보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쭉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한 달쯤 돼가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근데 또 좋다고 해주시니 약간 이 갈대 같은 마음. 반공기예요. 아, 이게 반공기예요? 어. 반공기입니다. 여보, 숟가락도 주실 수 있어요? 일단 분모자도 집어넣고 잠깐만. 아, 고마워요. 나는 버터를 조금 넣어 먹어. 아, 버터도 맛있겠다. 살짝 그 크리미한 느낌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그리고 그 외에 어, 나도 버터 주면 안 돼요? 비빔밥에다가 그러면? 비빔밥에다가 참기름 싹 넣어서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살짝 기름 맛이 조금 났으면 좋겠는데 네. 이건 수비드 치킨이니까 버터를 좀 넣으면 어울리지 않을까? 어, 그래요. 버터. 녹아요, 녹아. 아, 녹아요? 먹어보고 버터는 거 괜찮으면 넣어서 먹고. 어, 내 거 먹어 버터. 먹어보지. 아하, 버터입니다. 근데 이 버터 진짜 맛있더라고요. 되게 비싼데 그냥 그 막 마트에서 파는 큰 덩어리 되게 제일 싼 버터 있잖아요. 맨날 그런 것만 사 먹다가 어, 큰맘 먹고 아니다. 이거 소프님이 그 장조림 그거 하실 때 껴서 이걸로 넣어주셨는데 여기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해서 그 다음부터 버터는 이것만 먹고 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버터 굿? 약간 덜 매워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어, 리얼 사운드 한번 비비는 소리 가볼까요? 왜요? 매워서? 아니. 그럼요. 비비는 소리 하니까 소리 안 내려고. 아 진짜요? 이 벌레가. 이제 갈게요. 비비는 소리.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어, 밥이네. 여기 밥 팔아야 돼, 무조건. 그죠? 아니, 근데. 이 짜짜짜 먹는 게 더 맛있다. 아, 면 추가가 5,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다. 파스타면? 비싸다. 진짜 비싸다. 1,0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 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면 얼마 하지도 않는데. 1,000원 너무 싸고, 2,000원? 그런가? 얼마나 주려나? 얼마나 양을 줘? 어, 아까만큼 많이, 주면 진짜 완전 많이, 추가니까 많이 주시지 않을까? 5,000원이면? 그지? 5,000원이면 진짜 어디 가서 파스타집 가서 먹는 파스타 양은 줘야 돼, 최소. 어, 왠지 이렇게 다 먹고 여기다 면을 이만큼 한가득해서 싹 비벼먹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면 인정. 근데 그런 거 아니라 막 똑같이 1인분 주거나 아까만큼 주거나 이러면 이렇게 여기다 이제 남은 소스 싹 하면은 파스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하. 아 근데 이 밥 진짜 맛있는데요? 오. 아까 닭가슴살 다 먹지 말고 딱 찢어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딱 먹었으면 진짜 끝내줬을 것 같아. 분모자 안 먹을 거면 여기 적어요. 분모자요? 먹을 거예요? 슬슬 배부르긴 한데 반 잘라 먹을까요? 그래요. 여기다 또 한 분이 디저트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 5cm만 주세요. 5cm. 아 5cm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뽁 하면 안 될까? 두 개, 잘릴까? 두 개로? 하나 말고요? 응, 두 개로. 이게 엄청 탱글탱글하고 야들야들. 아, 됐다. 오빠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저씨도 아닌 것 같고 뭐라 부르죠? 홍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나이가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에 따라서 한 25살 정도 되시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고요. 아니에요? 왜? 지금 경계하는 거야 지금? 경계하는 거지. 결혼하면 아저씨지. 결혼하면 아저씨예요?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중국 당면 이거는 자꾸 빠져나가. 소스가 많아야 맛있어요. 굵어가지고. 이 분모자 당면의 단점. 이게 먹으면 자꾸 속에서 불나 봐요. 배불러. 그래서 지나면 계속 배불러. 점점 더.
이게 원래 허거 같은 데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매운 소스나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분모자 자체가 그죠? 홍영, 저 예전에 저희 집 아래 미용실에서 나오시는 거 봤는데 급작스러워서 인사를 못했어요. 아 진짜요? 집 아래 미용실? 내가 집 아래 미용실을 간 적이 없을 텐데. 어디죠? 강서동? 저 강서동 안 살아요. 강서동? 강서동? 서울? 강서구? 아니, 강서동이 어디지? 어디죠, 강서동? 저도 처음 듣는데. 지역이 어디지? 아니, 미용실 이름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네 이름을 몰라서. 아, 터미널. 거기 손수 헤어샵. 거기 집이 있구나. 상가. 그러게. 상가주신가 보다. 상가인 줄 알았죠. 아, 맞네. 그러면 저 맞아요. 반갑습니다. 방송 12시까지 합니다. 아, 참. 다음 주부터는 다음 목요일로 할까요? 목요일 10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10시에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8시 아, 왜 그러냐면 다음 주부터 한 5주간 미메프에서 입덕하우스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입덕 가이드 홍사운드, 소프, 나도, 슈기 이렇게 해서 홍소나기 멤버가 수요일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생방송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길 하고 오면 이제 여기서 생방송을 할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일단은 목요일로 옮기고 또 제가 계속 11시에 생방송을 했는데 11시에 생방송을 하니까 그 뭐지? 그래! 시켜먹을 게 없어! 맨날 밥집 이런 데는 한 9시쯤에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10시에만 해도 9시쯤에 주문을 해놓고 이제 살짝 데펴서 먹으면 되는데 11시는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그걸 뭐 지켜놓거나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시로 옮겨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일 옮기는 김에 시간도 좀 더 다양한 메뉴를 하기 위해서 생방송 신기해요? 얘는 먹어도 되나? 먹이니까 건너뛰자. 로얄 닭발이나 한뜰 닭발. 아 참! 그래! 강서동 사시면 뽀끼캠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집인데 전 멀어서 못 가고 있거든요. 진짜 율량동이었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을 텐데. 맨날 아내랑 같이 뽀끼 캠프 가고 싶다. 맨날 이러고서는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시간 먹는데 시간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가면 여운이가 먹을 게 없어 떡볶이집이라.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 율량동이었으면 점심 시간마다 갔을 수도 있어. 진짜 먹고 싶을 때마다 아니면 배달 시켜 먹거나. 뽀끼 캠프 강추합니다. 떡볶이. 졸려 죽겠는데 홍님 먹방 보느라 못 자겠어요. 왜 분모자가 남았었잖아. 홍씨 이거 내 거구나.
아, 일단 도라타로, 아 토라타라 지코로. 아 손가락 다쳐서 부러져서 얼음찜질하고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응? 그렇군요.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아 큐트 크리스티나님 7차원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오늘 하루 월차 내고 지인분들과 불닭크림 소스 중국 당면 파스타를 해먹었어.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듣기 맛있어. 다음번에 저 당면도 먹어봐야겠네요. 수비드 통닭 인천에 없어서 아쉽네요. 볼케이노만큼 없나요? 아 볼케이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볼케이노랑 매운맛의 성질이 좀 달라요. 볼케이노 약간 향신료 향과 불향 이런 거 매운맛인데 이거는 고추장 맛이에요. 고추장 맛. 매운맛이에요. 약간 익숙하면서도 조금 수비드 때문에 그런지 약간 어, 난 어제 닭가슴살 촉촉한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닭가슴살 근데 같이 딱 찍어 먹으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푹 찍어 먹어도 그렇게 안 맵게 느껴졌어요. 닭가슴살 같이 먹으니까 딱 좋았어요. 면 먹을 땐 되게 맵다고 느꼈는데 어, 지코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코코넛 워터를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그냥 소쏘 약간 좀 짠맛이 다른 거에 비해 좀 강하고 좀 덜 단 그런 거고 홈플러스에서 파는 팁코가 진짜 맛있고 근데 팁코는 너무 단 것 같아요. 또 먹다 보니까 약간 아. 질리는 감이 있어. 아 그래요? 어, 어쨌든 처음 드시기에는 음료수처럼 어, 달다 하면서 먹기 맞아요. 좋고 그렇게는 팁코가 어. 맛있어. 그냥 오래 먹기에는 그때 쿠팡에서 시켰던 UFC 어 UFC가 아 UFO인가? UFC였던 것 같은데 UFO인가 UFC인가 하여튼 또 코코넛 워터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품절이라 입꼬로 안 시키더라고. 어, 그게 안 질리고 그냥 계속 뭔가 부담 없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회사 다니시나요? 아니면 요즘 유튜브만 하시나요? 회사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일하느라 힘들어요. 맛있어요. 익숙해지면. 하. 여은이도 잘 먹는데.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여은이도 잘 먹. 여은이 엄청 잘 먹어. 홍시. 숟가락 큰 거 줄까요? 괜찮아요. 저는 깨물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아 이렇게요? 아사사사. 리얼 사운드. 너무 차가워. 아 반팔 입길 잘한 것 같아요. 안 춥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거 아까 계속 뜨거운 거 앞에서 매운 거 먹어서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추워지고 있어요. 다시 먹고 먹으면서 다시 몸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